오늘은 새로 나온 리라쿠지랑 스미코쿠지를 하러 신도린 가차샵 메나미조조에 다녀왔어요. 부적으로 데려온 코구마. 리라쿠지는 인형상 각각 하나씩, 그리고 인형 두 개가 세트로 있는 인형 세트상이 있었고요. 핸드퍼펫 인형 6개, 고무코스터상 4종류, 그리고 푸드 컨테이너랑 쓰레바지 세트상이 있었고요. 부적으로 데려온 코카게. 스미코쿠지는 저의 위시인 퍼펫상이 4개, 인형상은 캐릭터마다 각각 하나씩 4개, 몬스터상도 각각 하나씩 들어있고요. 야광 글라스 2종류, 머플러 타월 2종류, 야광 스티커 4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지는 1시 오픈이었는데 이미 줄이 있어서 저는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저는 리라쿠지 2번, 스미코쿠지 5번으로 진행했어요. 리라쿠만 우선 가볍게 두 개 뽑을까요? 혹시 이거는 몇 개짜리예요? 이거 80개요. 미니어에 대해서 현황까지 생겼어요. 네. 리라쿠지는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네. 다 스미코를 하시네요. 근데 또 몰라요. 그게 진짜 제 운인 거니까. 네. 손 떨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요, 천천히. 부적 갖고 왔는데. 부적. 부적이. 너무 귀엽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네. 핫팩상이에요. 축하드려요. 라바코스터상. 괜찮아요. 네. 코스터도 예뻐요. 이제 스미코 차례다.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아직 많아. 100판짜리라서. 짠. 아, 떨려. 떨린다. 오, 이건 타월이었던 것 같고. 응? 하트. 아, 스티커, 스티커. 종류별로 뽑고 있어. 어? 뭐야? 아, 별. 아, 괜찮아. 나는 위시를 뽑았어. 우선은 별 두 개부터 하나씩 드릴까요? 네. 두 개라서. 네. 스티커가. 하트 어떤 게 두 개 드릴까요? 이거랑 이거요. 이렇게 맞으실까요? 네. 네. 이렇게 드리고. 네, 좋은 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자, 러버 포스터 이거 네. 듣고. 손인형.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뽑아온 결과입니다. 저 오늘 정말 즐기러만 다녀왔는데 위시였던 아이들을 둘 다 뽑아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해요. 진짜 사실 리라쿠지는 80개짜리 쿠지에서 제가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확률이 정말 낮았는데요. 요거 퍼펫 인형 뽑아냈고요. 스미코 쿠지는 100개짜리 쿠지였지만 이미 앞에서 60개 정도가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퍼펫 인형을 또 뽑아냈습니다. 오늘 진짜 다녀오길 잘했어요. 이렇게 뽑았고 사장님께서 팬이라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거 앞머리 클립인데 종류가 8종류래요. 산리오 제품. 뭐가 나올지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키티가 나왔습니다. 요거 앞머리 클립이 요렇게 생긴 클립이에요. 이게 자국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키티 그리고 하트 모양의 아크릴 클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미코 쿠지부터 볼게요. 이게 스미코 쿠지의 최하위상이었는데요. 야광 스티커입니다. 종류는 총 4종류였는데 저는 2개를 뽑아서 2종류로 골라왔고요. 저는 스티커라서 기대도 안 했는데 굉장히 큰 야광 스티커였습니다. 야광이라서 일러스트가 잘은 안 보이지만 귀여운
스미커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컨셉이 유령 컨셉이라서 이렇게 밤에 동동 떠다니는 귀여운 유령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고 있는 토카게가 귀여워서 이걸로 선택했고요. 매우 귀엽습니다. 이렇게 야광 스티커 두 개를 뽑았고요. 이거는 물론 저는 아까워서 못 쓰겠지만 이런 거는 어디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타월을 두 개 뽑았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 형광 스타일로 굉장히 톡톡 튀는 색감이에요. 이거는 머플러 타월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길쭉해서 이렇게 운동할 때 목에다 둘러줄 수 있는 그런 타월입니다. 여기 조그만 몬스터들 너무 귀여워. 스미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타피오카들 진짜 귀엽다. 저는 스미코의 이런 뽀짝뽀짝한 귀여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짜잔. 아까 야광 스티커처럼 이렇게 유령으로 날고 있는 스미코 친구들이에요. 토카게가 놀라는 이유는 위에 니스츠무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코는 잣소, 시로쿠마는 후로시키, 여기 깨알 같은 애비까지 굉장히 귀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 이렇게 하의상들이었고 짜잔! 저의 위시였던 퍼펫상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스미코 그러신 유령 택 너무 귀엽죠? 노란색 타피오카가 유령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손도 이렇게 있고 아래는 별 모양 자수도 있습니다. 안쪽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손을 넣어보면 오 여기에도 손가락이 들어가요.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안녕.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별다른 디테일은 없고 이렇게 갖고 노는 핸드퍼펫 인형입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이렇게 퐁실퐁실해서 그냥 둬도 인형 같은 퍼펫이라 더 마음에 들어요. 짜잔. 그리고 다음은 리라쿠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딱 두 번 했는데 러버코스터랑 퍼펫 인형이 나왔어요. 이번에 코스터도 이렇게 키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차이로이 코구마라고 적혀있고요. 얘가 바로 차이로이 코구마입니다. 얘는 늑대인데 얼마 전에 새로 추가된 캐릭터예요. 얘 인형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퍼펫 인형으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제가 고른 요 코스터는 말풍선 디자인의 모양이에요. 고무 코스터라서 그냥 미끄럼 방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짠! 그리고 대망의 퍼펫 인형입니다. 짜잔!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 차이로이 코구마처럼 꽁디에 이런 자수가 있고요. 리라쿠마 택이랑 종이 택이 있습니다. 옆에 꿀벌 자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긴 털을 갖고 있어서 늑대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뾰족한 귀, 볼살도 귀엽고요. 갈색 눈과 코,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 이빨도 있어요. 용맹한 늑대입니다. 그리고 손 이렇게 있고 가슴털 흰색으로 있고요. 얘는 이렇게 몸쪽은 살짝 흐물흐물한 딱 기본 퍼펫 인형이에요.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짠! 너무 귀엽죠? 늑대는 약간 용맹해야 되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민트색 도트 무늬였습니다. 이 반질반질한 털 때문에 더욱더 늑대 같기도 하고요. 귀엽죠? 자 이렇게 오늘은 리라쿠지랑 스미코쿠지를 해봤습니다. 정말 조금만 즐긴다고 갔는데 운 좋게 두 아이들을 모두 뽑아낸 금손 럭키 날이었습니다. 짠! 쿠지 진행 여부는 메나미조조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